아직까지도 도시에 남아 계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서울만 해도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30만 명에 이르는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는 전국에서는 300만 명의 비서 인파가 바다 그리고 산과 계곡에서 불볕더위를 시켰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시원한 물과 강바람을 찾아 이곳 한강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장난에 바쁜 하동들의 웃음소리로 벌거숭이의 잔치는 이제 절정에 달한 것 같습니다. 도심의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비서 용구들을 경쟁이나 하듯 사들이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분수에 맞는 비서로서 무리가 없고 명랑한 여름철을 보내야겠습니다. 물놀이철을 맞이한 전국의 산과 계곡에는 알뜰 피서객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동안에는 가족 단위의 알뜰 피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장소를 택하지 않고 천막을 치고 직접 음식을 끓여 먹으며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맑은 물과 숲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건 피서 차량들로 빽빽히 들어서 있어 마이카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피서지마다 무질서가 판을 치고 시민의식이 실종돼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의 짜증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도로와 피서지는 극심한 교통체증현 피서철 교통지옥은 집 나서면 고생이란 말을 실감케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올여름 10명 가운데 7명은 피서를 떠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좀 망설여져요. 회사 사용이 어렵고 그래서 아직 계획을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카페만 들어서면 흰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천장에는 고드름이 얼고 바닥에 눈이 하얗게 쌓였습니다. 시청 민원실도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시민들을 반깁니다.